이달 초 9호 태풍 찬홈이 북상하고 있던 때 소방정이 구급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선착장에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배에서 내린 것은 들 것이 아닌 리어카. 연장들과 사다리까지 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버지, 저 대만 되겠네. 태풍 피해로 있을 수 있는 그 나무 배로 인가합니다. 아, 할머니. 예. 걱정을 해서 왔어. 예. 저 위에 나무. 이 나무가 끊어지면 울창한 나무까지 집 주인에게는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이 사금은 가지가 지붕에 덩덩 떨어져요. 이 가지 장가지 그렇게 덩덩한지 모르는 사람은 겁이 나지요. 뭐 사람이 사는 게 조금 뭐 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래한다 이 양 말하면 할머니 떠나라고. 할머니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네. 요게 써가지고 보자. 이걸 잘라야 되니까 그죠? 잘라가지고 그래야 나무 치고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나? 손가락하고 나다 떨어지면서 이 전기선 치필 수가 있는데. 끝에부터 잘라야 돼. 예상보다 훨씬 큰 나무에 잠시 모두들 망연자실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곧 해결책을 찾아 냈다. 주변의 작은 가지부터 잘라내고 큰 가지를 자르기로 한 것이다. 가지라고 해도 웬만한 10년생 나무보다 굵은 줄기. 자르고 잘라도 끝이 없다. 나무 비는 게 힘이 들어갖고 그 세이 못 빈다. 그렇지? 자리려고 뭐 계획 좀 안 해놓게 그래. 쪄서 휘트 보고 가고 이런 게라고. 요리에 살에 나무 빌딩 사람 저걸 좀 한번 잘라. 이제 좀 나이 많고 이제 뭐 하더라고. 이제 왔다 그만 가더라고. 인상 좀 젊고 해산까지. 장정 서너 명이 몇 시간을 매달려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낸 큰 가지. 요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장가지를 쳤으니까 그다음에 요 이제 주가지를 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지금 사다리 지지 오른쪽으로 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많이 온다 들어봤네. 그동안 나무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사이인데 큰 가지 하나를 잘라내는 것이 시원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드디어 마당에서 하늘이 보인다. 오늘 좋지 않습니까? 아까 어둡게 껌껌했는데 항상 밤 속에 살다가 이제 낮이 온 거죠. 자르기 좋지요. 속에서 나이 툭 튀가고 맥히가고 깎아고 나무 잎이 떨어졌으면 바람이 보면 온 집에 아래 두분 세 분째로 잘 좀 비지라고 있어. 서둘러 밥을 차리는 할머니.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음료수까지 사양하는 119 대원들에게 따끈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생각이다. 119 손이 우리에 나무 필요 없는 일 하러 왔는데 여기 오셔야지 가위가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이 오늘의 메인 반찬. 마당에선 뒷정리가 한창이다. 만약 이 가지가 태풍에 부러졌다면 지붕을 덮쳤을지도 모른다. 해상팀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은 이런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막내 하상준 대원은 처음 알았다. 들어오세요. 야, 이까지 티셔츠 이렇게. 얼굴을 드러낸 지붕 위로 햇살이 따뜻하다.
지붕 밑 퇴마루 위엔 소박하지만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다. 몇 번이나 사양한 끝에 겨우 밥상에 둘러앉은 119 대원들. 한상 가득한 할머니의 정성. 남들이 보면 맨날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줄 알죠. 같이 밥 먹는 것도 처음. 그래요? 이건 뭐 없지. 처음이. 꾸준 일도 척척 해주는 119 대원들. 섬 주민들에게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같이 식사할게요. 예? 자, 자. 또 있어. 예, 예. 기분 좋지, 온 게. 뭐, 먹을 게 없어도 맛있게 잡수는 게 좋지. 정성 가득 담긴 식사를 하고 뒷정리 또한 소방관들이 책임진다. 어차피 할머니한테 마음에 들게끔 해줘야죠. 자, 한번 또 두겠어. 할머니 마음에 들게끔 해줄 테니까 걱정 안 마셔. 예. 그날 오후 9호 태풍 찬홈이 한반도 남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통영을 비롯해 한려수도 일대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 다른 배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119 소방정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선박을 운항을 할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파도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 방파제 여기 건너서 저기 지금 희끗하게 보이는 게 저것이 한강산사도인데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갈 수는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갈 건데 그 이상으로 먼 곳은 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의 목숨을 기꺼이 거는 것이 바로 119 대원들이다. 저 바다 넘어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이들은 서둘러 배를 띄울 것이다. 섬 물뿐만 아니라 여기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랑 이제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는 일이 없을까? 바로 그날 밤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한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비용은 하룻밤이 무서운 법. 소방정을 띄우기로 했다. 예, 이장님. 저희 소방정입니다. 아, 그 할머니가 지금 거동은 안 되시고요. 소방정 대 1팀의 막내 대원 권석주 소방사. 정확하게 상태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빨리 가겠습니다. 예. 불 좀 꺼주세요. 네. 야간 운항 시 불을 켜면 바로 앞만 보일 뿐 먼 바다를 볼 수 없게 된다. 출동 장소는 산양읍. 통영에서 뱃길로 약 30여 분 거리지만 오늘처럼 파도가 험한 날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 걸까? 너울이 세가지고 배가 지금 흔들려서 레이저상에서도 좀 잡기 어렵거든요. 비구름도 있고. 레이더는 위성에서 잡다 보니 두꺼운 비구름을 육지로 인식한다고 한다. 노련한 뱃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 저게 섬은 아닌 거네요, 그런데. 네, 그렇죠. 섬은 딱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런 게 섬이고요. 네. 그때 컴컴한 바다 너머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노선입니다. 노선. 와, 뭐야? 이게 작업대네요. 어선과 등대를 구분하는 대원들. 바로 정면에 있죠. 정면에 흰색 등. 지금 정면에 보입니다. 아, 정면에 보이죠. 깜빡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상림도 보거든요 저희가. 네, 네. 그게 정대입니다. 아, 그걸 보고 이제 이 GPS라든지 그다음 레이더 보고 있지만 주로 이제 등대 같은 섬에 이제 등대 이런 걸 가지고 위치를 갖다가 보고 갖다 불을 찍어가거든요. 구간으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 70, 80 정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구급 장비를 챙기는 권석주 소방사.
미리 산소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처방정에 도착을 알리기 위해 서치라이트를 켜고 선착장에 접안한다.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환자를 생각하면 애가 타는데 역시나 환자와 보호자가 비바람을 꼬박 맞으며 선착장에 서 있다. 세 분 다 같이 나가시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혼자 나가십니까? 신고를 한 사람은 마을의 이장님. 혼자 사는 할머니가 별일 없으신지 보러 갔다가 편찮으신 것을 알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 보호자로 병원까지 동행할 참이다. 속이 속이 배 있는 데가 아파요. 아프질 않은데. 소화 안 된 것처럼. 아, 소화 안 된 것처럼 답답이 그렇다면은. 지금은 식사하셨어요? 식사하고 난 개별에. 지금 요 지금 손이 많이 차시니까 산소 마스크 좀 해드릴게요. 산소.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네. 뭣에서 멀리 떨어진 섬일수록 주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다. 특히 늦은 밤이나 비바람이 치는 날이면 그저 참는 경우가 많다. 지금 편하게 계시고요. 지금 동선이 있어도 섬 기한장이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 기 때문에 그 깨별 수도 없고 또 야간에 우천이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더 안 갈라꾸는 곳이 앞이지만은. 할머니 뭐 폐 어디 이런 편찮으신 없죠? 예? 폐. 예. 폐는 괜찮지요? 예. 네. 뭐 좀 기관지가 좀 안 좋다고. 아, 기관지가 괜찮고? 아, 기관지가 좀 안 좋다고. 예. 뱃사람들도 꼬리는 험한 날씨에 119를 부르는 것을 많이 망설였을 할머니. 하고 불편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예. 요구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예. 말씀을 드리시면 그렇다고. 예? 말씀을 드리시면. 예, 예. 그렇게 편하게 평소대로 치시면 돼요. 그 마음을 짐작하기에 권석주 소방사는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2007년도에 헬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긴 시간이니까 계속 체크를 해야지 저기 다음 구급차한테 인계를 할 때까지 그 상황을 전파를 드려야 되거든요. 드디어 통영에 도착했다. 나 위 안 입노 위에 비 오는데. 육지에서도 119 대원들은 빗속을 들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닌 모양이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대원들. 이들을 위해서라도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주기를 바랄 뿐이다. 며칠 뒤 9호 태풍 찬음이 무사히 지나갔다. 선착장의 매너와 높은 파도에 시달리는 동안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기관사 출신의 윤정환 팀장과 역시 기관사 특채로 들어온 정호철 대원. 알고 보니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그러나 윤 팀장에게 호철 대원은 후배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료다. 후배 아니에요. 저는 후배죠. 제 똑똑한 후배는. 30년 후배입니다. 30년 후배. 됐나? 네. 잠깐 나 연락 그때 뽐뽀 잠갔나? 네, 잠갔습니다. 이건 됐나 봐. 안 세지. 옆에 가에 기름이 새면 안 돼. 그 네. 잘못 쪼면 기름이 샌다. 요즘 구급 업무를 맡고 있는 정호철 소방사. 오랜만에 기관실에 들어왔다. 제가 해왔던 일이고 손에 있고 사실 뭐 이것만 하는 줄 알고 왔고 뭐 이렇게 좁은 데 들어와서 일을 해도 일단 뿌듯하죠. 제 일을 제 1인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소방정 갑판에 방수포를 점검해보는 윤 팀장. 해상에서 선박에 불이 나면 바로 이 물대포를 이용해서 불을 끈다. 이번엔 정원철 소방사가 방수포 사용법을 배운다. 기관사 특채로 들어왔는데 구급 업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렇게 화재 진압까지 배우고 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진공이 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반드시 진공 펌프를 돌려서 공기를 빼지 않아요. 구조 작업, 또 응급처치 작업 그런 걸 항상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원들이 한 가지만 숙달을 해서 안 되고 화재, 구조, 구급처치, 응급처치 골고루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 나는 대로 그걸 또 기술을 숙달하도록 연습을 합니다.
한류수도에서도 아름답기를 손꼽히는 비진도. 오늘은 이곳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주민 교육을 할 계획이다. 한 번씩 오면 뭐 이쁜데 일하러 오면 안 이쁩니다. 오늘 날씨가 저도 이쁘네요. 안녕하세요. 뭐지? 뭐지 온다크노? 섬 마을 해관에는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 펌프가 비치되어 있다. 119 소방정대는 정기적으로 펌프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우리 때려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육지에서 소방정이 달려오는 동안 주민들이 이 펌프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작동법이 옛날식 모터보트 사용법과 비슷해서 나이 많은 섬 주민들은 오히려 친근하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한다. 시동을 끌 때 잠가두고 헤드를 시켜서 안에 연료를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 이걸 항상 열어두면 시동이 안 걸려요. 자신 있게 도전하는 이장님. 아무리 당겨도 시동이 걸릴 생각을 안는다. 잘 안 되지. 자, 어째 당겨. 힘 좋은 막내 정호철 대원은 단 한 번의 성공. 처음이고 이제 그 시도해 보니까 힘을 갖다 확 잡히는 게 그게 나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 하니까 확 안 걸리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개가 부족. 여보세요. 종종 꺼내서 연습해보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도서지방에 이 볼일을 보러 왔을 때 또 보도적으로 같이 또 점검을 하고 사람들한테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그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 비상시에는 불이 나면 없으니까. 이 아름다운 마을의 풍광이 화재로 소실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마을의 한 할머니에게 붙잡혔다. 집에 꼭 들렸다 가야 한다는데. 아, 많이 컸는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0만원 짜는 거 사나? 아, 제일. 얘는 반세기 만에 태어난 딸입니다. 맛있는 게 최고. 아이가 태어날 때 소방경대의 도움이 컸다. 이 안 타지? 타했어요, 엄마. 두 번. 혜니도 탔나? 예. 제가 두 분 다 실어 날랐어요. 제가 두 분 다 태우고 갔어요. 첫째 나올 때 태우고, 둘째 나올 때 병원 태우고. 베트남은 한국 파리 그자 인인구 그냥 몰라 좀 여정도 20분 빨리 배 온다. 임용 처음 돼가지고 구급 출동 두 번째 출동 때 저요. 그때 한번 소방관 이송해드린 기억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새 이만큼 컸으니. 노인들이 많은 섬마을에 그만큼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래, 그 저번에 그 다친 손은 괜찮아요? 이렇게 딱 그 선적이 있네. 예. 그때는 조절한 선적이.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완전 째져버려서 한 끊어지고. 예, 예, 이제 끊어지고 가가지고 빨리 이렇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몇 달 전 큰 사고를 당했던 박명호 씨. 그날 밤 어둠을 뚫고 달려와준 소방정대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위급한 환자를 자기 목숨을 내놔놓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여자 분위기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이제 다시 까다니 까다 사보라. 아이고 참말로. 돈이 이제 지금 많이 없다. 면도 다 깎아 오겠지. 자, 계십시오. 자, 잘 자시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더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이 더 느껴지고 재밌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많은 걸 좀 느끼게 되네요.